오늘은 산상수훈 강해 설교 그 12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을 중심으로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2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해가 지구를 돌고 지구는 세계의 중심이고 그리고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천동설을 온 세상이 믿고 있을 때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부인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가 쓴 천문대화라는 책을 통해서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참 쇄도가 대단했던 교회 종교재판소에 끌려가서 70 나이에 참회복을 입고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마 노령이고 또 주변 분위기가 워낙 공포 분위기여서 그랬는지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기로 맘먹고 그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저는 태양이 세계의 중심이며 움직이지 아니하고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학설을 거부하고 비판하고 저주합니다. 동시에 다시는 이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글을 발표하거나 주장하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손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고행을 하도록 언도를 받았고 그의 책은 이제 다시는 보급되지 못하도록 제동이 걸렸습니다. 배포 금지령이 내려졌어요. 이렇게 하고는 법정에서 끌려 다시 나올 때 그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지금도 우리 입에 회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지구는 돌고 있다. 그랬다죠? 수년 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처음으로 35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가 갈릴레오에 대해서 내린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갈릴레오를 사실은 무죄 선언을 한 것입니다. 350년 만에 겨우 이와 같은 바른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끄집어내느냐 하면 한번 사람이 무지해가지고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그 오해를 푸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지해가지고 생긴 오해든 편견 때문에 생긴 오해든 또는 뭐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생긴 오해든 간에 그 오해가 굳어져가지고 나에게 있어서 진리로 정설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것 때문에 옳은 것을 전부 다 부정해버리는 무서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유대나라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은 예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들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또 행동,
또 예수님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저 사람은 틀림없이 율법을 무시하는 인간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가볍게 여기든지 아니면은 율법은 이제는 폐지해도 된다고 하는 선동적인 인간이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것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들고 지키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는데 예수님은 공공연히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리고 왜 안식일 범하느냐 하면은 하고 질문하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냐고 안식일의 주인은 내다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그들은 본 거예요. 사회가 지탄하고 사회가 정죄하는 세리들이나 창녀들이나 그 밖에 여러 죄인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끝에 끌어모으시고 그들을 변호하는 것처럼 언동을 하시고 어떤 때는 그들의 악을 정당화시키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한다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오해가 깊어지더니 복음서를 보면 20번 이상 예수님을 음해하고 비판하고 공격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보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개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살 자식들아 하고 예수님께서 아주 무섭게 저주하시는 말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으냐고 말해요. 예수님은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시는 초율법적인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율법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로 내려오셔서 죄가 없으면서도 죄 있는 사람처럼 율법에 복종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오리지널이요. 예수님이 율법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근본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사실을 인정할진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것이라도 예수님을 보고 아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말았죠. 유대 나라 지도자들이 오해한 것처럼 예수님이 율법을 경시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꾸로 그는 율법을 너무 높이 평가하시고 율법을 절대 권위로 인정하시어서 오히려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려 온 걸로 오해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런 오해를 계속 받고 있으니까.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복종하고 있는가, 높이고 있는가를 18절, 19절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면 없어졌지. 해가 동쪽에서 아침에 뜨지 않고 한번 밤이 시작되니까 영원히 밤으로 끝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주님의 말씀이요. 여기서 1획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철자에 있어서 가장 작은 철자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1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장 작은 철자에 찍는 작은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말씀을 기록한 글자 작은 점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경의 여기거나
잘못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멸시받는다. 가장 작은 자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고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지키는 자, 천국에서 존경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높이 평가하셨는지요. 어떤 성경은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벌벌벌벌 어린애처럼 떠는 것처럼 인상을 받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받들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피눈물을 쏟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가룟유다를 위시해서 군대들이 와서 그를 포위했습니다. 베드로가 엄격결에 옆구리에 차고 있던 칼을 빼가 휘둘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칼을 집에 꽂으라 말씀하시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 나는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서 하늘에 있는 수십만의 천사들을 내가 불러올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약에 그 천사들을 불러서 이 무리들을 전부 다 쫓아버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된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천지가 무너져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므로 나는 천사를 보내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나는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하고는 십자가 지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율법을 폐하러 왔다?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한 가지 배우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들어있는 구약 말씀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높이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뭐 좀 똑똑한 것처럼 아마 그러는 거죠. 구약은 지금 이 시대에 뭐 그렇게 의미가 없어. 지금은 은혜의 시대야. 그러므로 신약만 열심히 읽어도 돼. 그래서 구약은 잘 안 읽어요. 어떤 사람은 구약은 딱 떼버리고 가벼운 신약 성경만 달랑달랑 들고 또 교회를 다녀요. 예? 그리고 뭐 성경을 읽으라 하면은 구약 몇 장, 신약 몇 장 읽으라고 하면 구약은 읽으니까 머리가 지긋지긋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랑빨랑빨랑빨랑 하고는 그냥 금방 막 적당히 읽어버려요. 자, 이런 마음의 자세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가 이런 태도가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은 유명한 말이죠.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구약 안에 신약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에 있는 내용을 미리 예언하고 예견한 것이니까. 그리고 신약에 가면 구약이 나타나요. 왜냐? 구약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는 신약이 해석이 안 되니까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불뚜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좋은 신학자가 아닙니다만은 이 한마디는 바로 했어요. 우리가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아래 서야 한다. 구약 아래 서야 된다.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합하면 구약과 신약의 권위를 우리가 차등 대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구약이 중요한 이유, 이제 본론을 이야기합시다. 구약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있죠. 나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완전케 한다는 말은 성취한다는 뜻이요, 완성한다는 뜻이요, 어떤 면에는 끝맺음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합시다. 첫째는 완전케 하신다는 뜻이 뭐냐?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다는 뜻입니다. 성취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6절 원시복음을 시작해가지고 말라기서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는 최종적인 예언까지 구약 39건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 그가 어떻게 오실 것, 그가 오셔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교훈을 하실 것, 어떻게 죽으실 것, 어떻게 살아나실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를 다 예언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의 계산에 의하면 예수님을 예언하는 구약의 내용은 적어도 직접 간접을 전부 다 합해서 1500개가 넘는다고 했어요. 그만큼 참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저분이 오시면 저분이 오시면 저분이 오시면 하고 구약은 참 수천 년 동안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일단 실체가 등장한 이상은 옛날에 그에게 관해서 하는 이야기는 다 이제는 완결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완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종결되었어요. 성취되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셨다는 의미가 뭐냐, 두 번째로. 율법을 종결시켰다. 율법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더 구체적인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 또 연세 좀 드신 분들에게는 좀 오늘 설교 좀 딱딱할 거예요. 그러나 귀담아 들으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면 다 알아듣게 하세요. 추석이니까 육신은 맛있는 음식 먹고 영혼은 좀 딱딱한 음식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세요. 모세오경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는 학자들의 그 분석에 의하면 세 가지 법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의식법이요, 하나는 시민법이요, 하나는 도덕법. 이 세 가지가 들어있대요. 그러면 의식법이 뭐냐? 이것은 제사와 관련된 법이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레인에 대한 법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성소, 장소에 관한 법이요, 제사를 드리는 절기에 관한 법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식법이요. 우리가 뭐 출애굽기 가도 많이 있고 레위기에 가도 또 신명기에 가도 많이 나오죠. 뭐 레위기 같은 것은 읽으면 앞뒤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수많은 제사들이 나오죠. 예, 이런 것이 다 의식법이요. 그런데 이 모든 의식들은 장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죽음, 그 죽음을 전부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돼요.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여기서 지금 화제로 여기서 번제로 지금 죽은 염소처럼 여기서 또 속죄제로 죽은 양처럼 또 여기서 화제로 죽은 황소처럼 우리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제사를 통해서 전부 예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자신의 몸을 어린 양의 제물로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으로 성소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보혈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결과 진짜가 와서 제사가 되었으니 진짜 제사를 드렸으니까 지금까지 그림자처럼 구약에서 드리던 모든 제사는 이제 일단락된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못 알아들으시네. 히브리서 10장 4절 보면 저가 예수님께서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죄를 위해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속할 수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제사가 이제 필요 없게 됐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하시고는 너는 그러므로 거룩해야 된다. 다른 민족하고 구별되어야 된다 하고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어. 이것을 일컬어 신정국가라고 그러죠. 이 신정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는데 자연히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니까 구체적인 법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백성들이 막 서로 무슨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고 법석을 떨 때 어떻게 재판을 해주어야 할 어떤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법, 저런 법을 많이 만들어주셨어요. 이것이 시민법이요.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 옷을 입으면 안 되고 여자는 남자 옷을 입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시대에 산다면 오늘 통바지 없고 통바지 입고 들어온 여자들 전부 다 예배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다 쫓겨나가야 돼요. 뭐 음식은 뭐 이런 음식은 먹지 말고 저런 음식은 먹어라. 낙지는 먹어라. 먹지 말라. 뭐 돼지도 먹지 말라. 이런 것만 많이 있죠. 이게 다 뭐냐면 시민법이요. 이런 시민법도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버렸어요. 그러므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는 끝난 거예요. 친정 통치도 끝났어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놓고 너는 내 백성이다 하지 않아요. 다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마당에 시민법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이제. 그 대신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전 세계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한테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 시민법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예. 그 다음에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은 십계명에 압축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이 법은 폐지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그런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읽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이 영원히 존속되는 이상 이 법도 이 법의 정신도 영원히 존속됩니다. 이러한 법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은 이렇게 요약돼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뭐가 같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법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영원한 법입니다. 이 법을 율법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도덕법도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완성하셨느냐? 잘 들으세요. 자신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도덕법에 완전 순종함으로 이 법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완전히 순종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100%도 없습니다. 아니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법을 완벽하게 순종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하게 순종 못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을 놓칠 위험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이미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율법을 많이 어겼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정신에 의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옥 아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치루어야 할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심으로 이 도덕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시켰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시민법도 의식법도 도덕법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케 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끝맺음 되었습니다. 이 결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너무너무 대단해서 입으로 다 말할 수 없고 몇 권의 책으로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우리가 누렸는지. 그 축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제일 먼저 이 말을 쓰고 싶어요.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모든 형식과 모든 우리를 속박하는 규율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시켰어요. 자기가 그 율법에 매이고 대신 우리를 그 율법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상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거룩한 자유인입니다. 할렐루야. 예. 만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했다면 오늘도 우리는 무슨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 복잡한 어떤 제사 법칙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짐승을 가지고 제사 지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어버립니다. 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율법대로 한다면 돌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 보세요. 돌로 쳐라, 돌로 죽여라 하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와요. 예?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여인이, 여잔지 여인하고 여자하고 같죠. 어떤 여자가 좀 나쁜 짓을 했어요. 혼자 하는 죄가 아니고 남자와 함께 좋지 못한 일을 하다가 들켰습니다. 현장범이죠.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하다가 남자는 튀겨버리고 여자만 힘이 없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끌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세우고 유대나라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선생, 모세가 준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의 사랑, 죄 용서를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돌쳐라 하면 문제가 있죠. 그렇다고 돌치지 말라 하면 너 왜 율법을 어기느냐 하고 꼬리가 잡힐 수 있죠. 그러니까 딜레마란 말이에요.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죄 있는 사람이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네.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여자 보고 엉큼한 생각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화. 남자들 안 그래요? 거룩하네 다들. 자 보세요. 또 남자들 보고 뭐 좋지 못한 생각이나 행동 안 한 사람 뭐 몇이나 돼요? 따지고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율법대로 하면 다 돌멩이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누가 감히 돌 들고 여자 쳐요? 그래도 양심이 남아가지고 전부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께서 여자를 앞에 세우고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죄 있다고 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그런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돌맞아 죽어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어구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한 말은 참 감동적입니다. 이 여인을 놓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사랑받을 자격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으로 이처럼 누리는 축복들, 저는 시간이 짧아서 뭐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만 참 너무너무 풍성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격적인데 이 사실을 잘 몰라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책감에 끌려다니고 율법 때문에 벌벌 떨고 뭔가 자기 자신이 하는 선행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 주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런 이야기가 신문에 보도된 일이 있죠. 괌도에 가면 굴이 하나 있는데 그 정글 속에 있는 굴에서 요코라고 하는 일본 병사가 27년을 살았다고. 해방된 후 27년 동안 혼자서 그 굴 속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붙잡아가지고 당신 왜 그 속에서 살았느냐 물었더니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아니한 줄 알고 그리고 일본 군대는 다 몰살하고 자기만 살아남은 줄 알고 무서워서 거기서 혼자 있었다는 거죠. 참 멍청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죠. 자,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멍청하다 바보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이 사실을 잘 몰라가지고 여전히 율법이라는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자유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정말 찬송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엄청난 일이니까. 비록 병이 있어도, 비록 가난해도, 비록 앞길이 막혀서 답답해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니 은혜만은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생각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나도 모르게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을, 이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찬양 잘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이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대요. 십자가 제사하셨네. 맞아요?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 같이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예수님 생각하세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도 우리는 복음을 읽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레위서와 같이 막 제사 법칙이 복잡하게 나오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야,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제사 내가 안 드리고 예수님의 피로 그냥 죄 용서받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면 레위서가 그냥 꿀맛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언서를 보면서 막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무서운 말로 심판합니까? 그럴 때마다 와, 나도 예수님 아니었더라면 막 완전히 죽이 돼버렸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하고 안아주시니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이요. 그런 맛으로 구약을 읽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므로 칼빈이 말한 한 말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금,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므로 구약 등하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해야죠. 100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사회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은 초상집에 사는 사람 같고 유교 믿는 사람은 제사집에 사는 사람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잔치집에 사는 사람 같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가난해요. 나라도 잃어버렸어요. 재미있는 일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경우는 가지고 있던 영토 다 빼앗기고 만주로 어디로 다 도망가면서 그야말로 입에 풀칠하려고 하루 종일 참 나무를 베어내고 풀뿌리를 캐면서 살았어요. 손발에 동상이 걸려가지고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 믿은 우리 선조,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그 속에서도 찬송했어요. 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그 힘 가지고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겼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잔치집에 사는 사람들처럼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자유인으로서의 긍지와 자유인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 앞에 보여줄 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매력을 갖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대각성 전도 집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좋은 예수 우리만 모시고 살면 안 됩니다. 나만 율법에서 자유했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시름하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 30년, 40년 지나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무서운 형벌 속으로 빠져야 될 저 사람들, 우리가 가만히 두지 말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며 춤추는 그런 내일을 우리가 약속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내가 지켜야 될 율법 주님이 대신 완전하게 지키시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과 저주를 주님이 홀로 다 담당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좋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사오니 날마다 예수님 모시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향유하면서 어둡고 한숨 많고 슬픔과 고통이 끊어질 날이 없는 이 세상에서 기뻐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